원군이 당도에 싸웁니다. 원군? 요동에서 원군을 보내왔단 말인가? 예, 폐하. 최하 장졸들이 운우들이옵나이다. 운우들이옵나이다. 폐하. 어서들 오시오. 지금이 평양성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이다. 그런 줄 알고 소장들도 한달음에 달려왔사옵니다. 고맙소이다. 그대들의 충정이 참으로 고맙소이다. 황궁하옵나이다, 폐하. 이제 곧 당나라 대군이 당도할 것이오. 고구려의 운명이 걸린 대전투가 시작될 것이란 말이오. 다른 방도가 없소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평양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오. 아시겠소이까? 예, 해요! 대장들도 알다시피 지금 여기 평양성의 상황은 가히 최악이라 할 만하오. 군수물 짜며 군사들이며 당나라 놈들에 비해 뭐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소이다. 요동의 상황도 마찬가지이옵니다. 신성과 부여성 함락을 시작으로 요동의 절반 이상은 당나라 수중에 들어가 있사옵니다. 신라도 문제이옵니다.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할 땐 5만의 군사를 파병했사옵니다. 헌데 이번 고구려 원정에는 자그마치 20만 대군을 편성해 다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 평양성에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이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오이까. 결국은 백성들과 함께 지켜내야 하는 것이오. 오늘부터 사력을 다해 만전을 기해놓도록 하시오. 예, 대왕님! 예, 조용히. 자넬 잠깐 나 좀 보세요. 자넬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네. 긴히 알아볼 게 있어서 불렀느니라. 오골성에서의 그 일 말이다. 자넬 마지막까지 대모다를 지켰네. 그날의 그 암살에 대해서 자넬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시네. 암살범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목하는 암살범이 누구냐 말이다. 소인은 모르옵니다. 몰라? 짐작만으로는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사옵니다. 짐은 대조영 너의 생각을 묻고 있느니라. 소인의 생각을 굳이 물으신다면 진범은 바로 당나라 놈들이옵니다. 누구의 칼에 돌아가셨건 대모달께서 마지막까지 증오하신 건 바로 지금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당나라이기 때문이옵니다. 자네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배하께서는 이미 짐작하시는 바가 계시네. 송구한 말씀이오나 지금은 마음을 모으는 일만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합심해서 고구려를 지킬 수만 있다면 불덩이라도 끌어안아야 할 때이옵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이야말로 문무신뢰들과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예, 폐하. 대조영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든든하구나. 그 중심을 변치 말거라.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폐하. 부장 장군이시옵니다. 들라하라. 폐하, 급전이옵니다. 방금 이적이 이끄는 당나라 대군이 당도에 싸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잠도하기 전에 요동성 성주 고사계가 지원군을 이끌고 왔다고 하오. 우리가 한 발 늦었소이다. 미리 와서 저 평양성을 고립시켜야 하는 건데. 허나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데 싶사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쪽에서 수집한 첩보로는 이 군수 물자 없이 군사만 당도했다 하옵니다. 그랬을 테지. 요동 쪽도 상황이 말이 아닐 테니까. 이 평양성의 가장 큰 문제는 몇 년째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지원군들이 많이 온다 해도 식량이 부족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옵니다. 그건 간의 말이 맞소. 더 지체할 게 뭐에 있겠사옵니까? 당장 공격 명령을 내리시지요, 대충관. 아니옵시다. 아무리 우세하다 해도 저 평양성을 얕잡아 봐서는 아니 될 것이오. 적정을 좀 더 세밀히 살핀 연후에 공격을 해도 늦지 않소. 연남생 장군의 말이 지당하네. 군마들을 쉬게 하고 전열을 가다듬으시오. 편향성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총공격을 감행할 것이오. 예, 대총관! 철이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마지막 기회니까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영주 땅을 얻어내야 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곧 결실을 맺게 될 것이야. 오라버니, 우리 거란이 만약 영주 땅을 얻게 된다면 난 부족을 떠날지도 몰라. 무슨 말이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넌 장차 부족을 이끌 가한이 되어야 한다. 부족을 위한다면 나보단 오라버니가 더 잘할 거야. 조리나, 성곽의 규모나 견고하기를 보면은 안수성이나 유동성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야. 이 평양성은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적에게 함락된 적이 없는 초롱성이옵니다. 고구려 대황궁이 있는 곳이니 그 정도는 되어야지. 장군! 장군! 아. 장군, 지금 즉시 황궁으로 가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